오래돼서 내 맘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지 혼자서 괴로워한지 차라리 내가 널 지키는 게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사랑해주고 싶단 생각이 들었어 Baby 이제는 내게 와 And be my lady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봤어 말없이 서서 안타까운 가슴을 숨기며 너를 사랑해 마무리 질 거야 버스가 지나간 뒤에 후회 마시고 자 준비하시고 거기 뭘 중앙에 섞이지 말고 발음이 뭐라고 하는지 약간 뭉개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아쉬웠고요 네가 돌아온다면 나는 부담스러워 이런 게 남자야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비겁한 남자 듣지 말어 예, 역시나 무대 위에 올라가면 흥분하는 게 있어서 흥분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그 어떤 캐빈이 또 오세요. 노래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예. 그렇다고 이렇게 손짓을 하거나 뭐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를 이용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그렇게 해도 돋보이지도 않고 심사위원들의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었고 편하게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거기는 몸에 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광희의 표정에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미지가 웃기다 보니까 아까 했는데 막 웃으시는 거예요 등장할 때부터 절규하는 모습에 또 한 번 또 아 굉장히 또 얘가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또 좋게 느낍니다. 네. 여러분들 심사위원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또다시 연습에 몰입한 아이들. And every night 또 눈물이 baby 그냥 이렇게 회사에만 있다가 좀 새로운 뭔가 자극을 좀 받았어요. 바깥 세계가 이런 거구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야 인형이나 가져다가 피하실까 어디가 인형이다 하는데 야 어? 내가 인형이다 인형으로 들어와 나한테다 괜찮아 같은데 이것도? 모자 괜찮아요? 응 여 하나만 깎아주세요 아 12,000원 이제 만원에 아 아이돌은 깎는 거 아니야? 싸게 드릴게요 저거 처음 깎아 아이돌은 깎는 거 아니야? 아이디시야 지금? 또 올게요 네 또 오겠습니다 안녕 저 꽃미남인 줄 알았어요 진짜 꽃미남인 줄 알았어 나도 왜 빼? 했잖아. 태민아 그거 왜 빼냐고.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제가 옛날에 가봤거든요. 유명한 가수들이 먹는 떡볶이 여기. 야, 떡, 저 떡, 떡. 떡 한번 봤네요. 아, 야, 이 떡 튀김. 뭐라고? 왜 이렇게 떡을 좋아해 얘가? 떡. 떡. 왜 이렇게 좋아해? 떡. 이번에 갈 샵은 여자 샵이요. 어떻게 입어요? 나 이거 들어가 없는 거 들어가? 얘들아 빨리 들어와. 야, 어, 어떻게 들어가요? 승우 와 빨리 와. 여자관에서 못 들어오나 보다. 어 이거. 와 씨. 이거 입으면은 나시 하나 입고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와 이거 최고예요 진짜.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여기 자주 오잖아요 저 여기. 내가 직접 와요? 단골이었어. 야, 태연아 어때? 예쁜 거 같지 않았어? 와, 씨. 시원이 있어, 여기? 아, 여기 시원이 하지 않다, 진짜. 왜? 왜? 아, 야, 야, 얘들아, 옷 사야지. 무슨 오락실이야. 그러면은 옷 사러 간 사람들하고 놀러 갔어. 놀러 갔어. 웅재랑 민호 같이 있고. 다 사고 길 좀 오셔서 연락해. 얘들아. 이거. 오. 오, 이거 신기하다. 우와.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여기. 어 여기 좀 약간 맛있다. 나 들어가 보면 안 되지. 그 내가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랬단 말이야. 한번 입어 봐야죠. 패션 한번 하자. 공개하겠습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라란다. 오 예쁘다. 예쁘다 야. 야 여자세 한번 첫 번째 1번 자세. 야 너네 나갑니다. 안경 사무실 때문에 재봉이 형 아신대요. 재봉이 형 재밌어요 그거.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잘 봐야겠다. 재입니다. 선글라스 사러 왔습니다. 네. 이거 좀 괜찮은데? 네. 에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동준아 케빈 인형극장 한번 하자. 띠리리링 띠딩. 압구정을 처음 와본 케빈 많이 신기한가 보다. 몸들 바를 모른다. 최고야 최고. 아 진짜. 아 무슨 희한한 빌딩도 많았고. 아 진짜 좋아. 나도 거의 거. 안녕하세요. 딱 올랐어? 네. 짜증나서 잘 나왔네. 네.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받는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받았어요. 나도 이걸 받았습니다. 와 하나 이렇게 딱 보여줘야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야 이거 고! 아! 누가? 리더 M 유령! 아 지문! 저를 주목해 주시오! 왜 이래? 저는 지금 M 리얼리티 제국의 아이들을 찍고 있는 주유형입니다. 저희 제국의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제국의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뭐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숙소 옮겼잖아요. 어. 좀 좋은 데로 옮겼잖아요. 겁나 뭐. 옮겼는데 돈 드는 건 안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이제 6명이 살았는데 이제 9명에서 이제 살잖아요. 깜짝 파티 같은 거는. 아 깜짝 파티 하려고? 밤늦은 시간 보람찬 하루 일과를 마친 남자 아이들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향하는데 오늘 아이들의 보금자리에선 대체 어떤 파티가 벌어질까? 근데 머리가 뭐지? 자 지금 엑스파일 공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시원이 침대인데요. 이게 방음 장치가 또 대단하다고 제가 어저께 시원해봤거든요. 보세요. 야!
사기야. 방영이 방금 야, 진짜 사기 대박이다. 형 뭐야? 나 봐. 그래? 자, 일단 세팅을 하고 한 명씩 나 봐. We've been together for too long. We've been through too much. To have the same conversations, you seem to like so much. So you gotta think I'm cheating, and you don't listen well. I don't wanna talk, girl. Why don't you just tell me what I want? 어쩔 거 모르잖아. 시에 축하합니다. 아니 뭐 누구 생일이야? 뭐인지. 우리가 이제. 멤버 아홉 명에 형까지 열 명 같이 살잖아. 네네. 이런 거 처음이잖아, 그지? 네. 우리들 여섯 명만 살다가 진짜 데뷔를 앞두고 열 명이 모였어. 네. 근데 들어왔다면 이제 축하한다는 의미로 앞으로 아홉 명 모두가 다 잘 지냈으면 좋겠어. 네. 네. 그럼 말하지. 네. 고생 축하합니다. 고생 축하합니다. 안 썼어요. 케이카 있잖아. 칼이 좀 살고. 여기다. 케이카. 누가 할래? 저 우리 제일 나이 맞는 케이카. 네. 케빈 이거 할 때는 톡발 안 달면 또 한국 전통에 또 이거. 아형 같이 들어왔죠. 아빠가 다 못 들어가. 칼은 너무 빠르다 임마. 이거 함부로 닮은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닮은 거라고. 깨져. 무슨 칼을 또 이상 이렇게 배웠어. 이렇게 또 집밥을 하죠. 결혼해도 야 이렇게 짜리. 결혼식은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하는 거야. 혼자. 다 됐어요. 이렇게. 이미지 게임이에요. 이미지 게임. 여기서 첫 키스를 제일 빨리 했을 것 같은 사람. 하나 둘 셋. 예. 예. 동준이 형. 동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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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몰아간다 이거지. 좋아. 그닥 저 중3 때. 중3 때. 너무 느리네. 그래요? 그럼 그래. 언제 했는데요? 초! 뭐야? 초!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같이 다 누나랑 무식해 한 번한테 그냥 너네 물어봐 요즘 힘든 점 어? 힘든 점 힘든 점? 내가 요즘에 너네한테 좀 약간 부끄럽기도 부끄럽고 약간 되게 미안해 내가 리더 역할을 너네한테 잘해주고 있고 니네가 나를 정말로 리더를 생각하는지 난 그게 요즘에 되게 많이 혼자 생각이 많이 빠져 형이 생각하는 리더는 실력이 분명해야 돼 그 점에 대해서는 중요한 그건 네가 절대적으로 분발해야 될 점인 것 같아 더 이제 결과가 더 좋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 나도 근데 너네가 내가 지금 아직 우리 데뷔도 안 했는데 리더라는 그 틀 안에서 내가 너네한테 리더 역할을 이렇게 막 한다는 자체가 내 자신도 좀 그렇고 니네가 나를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나도 니네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가 아니고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그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양보와 희생 알지? 이제 그럼 잘하잖아 우리 그룹 전체 오고 할 때 그걸 보기로 이제 잘하자고 네 맞지? 네 파이팅! 자 다음 날 드디어 2차 테스트 평가표가 아이들에게 공개되는데 과연 아이들의 반응은? 아, 안무가 부족해요. 아, 원래 중앙이 그거였는데. 나만 좋아하기도 그렇고.